네, 그래서 그 계속해서 generator matrix와 parity check matrix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generator matrix G는 이제 이 관계를 만족시키고요. 즉, generator matrix의 row들의 linear combination으로 우리가 코드워드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parity check matrix의 경우에는 parity check matrix의 row 벡터가 항상 그 코드워드하고 수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 1번 수식을 2번 수식에 대입을 해보면 h에 곱하기 a의 g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될 게, 이거는 여기서는 컬럼 벡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로우 벡터로 쓴 거고, 그래서 같은 코드워드를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대입을 할때 그냥 대입하면 틀리고, 여기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하지 말 아니 그냥 일단 썼으니까 그냥 하면은 H에 H 트랜스포즈 A 트랜스 A의 트랜스포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제로 벡터가 되는데 물론 이렇게 써도 되긴 합니다만 반대로 교재에는 뭐 반대로 적혀 있으니까 다르게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A라는 것은 그 information vector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information vector를 이렇게 컬럼으로 적은 걸 말하는데 여기서는 임의 벡터들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제로 벡터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게 항상 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여기 뭐 1, 0, 1, 0, 뭐 1이든 하여튼 뭐든 어떤 임의 패턴들이 지금 예를 들면 이게 이제 K가 5인 경우죠. 근데 이거는 임의 벡터를 곱했을 때 항상 0이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항상 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H의 G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는 항상 제로 매트릭스죠. 물론 뭐 이것에 트랜스포즈 해도 성립을 할 테니까 G 곱하기 H 트랜스포즈 매트릭스 역시 항상 제로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는 사이즈가 K by N이 되고 H 트랜스포즈의 사이즈는 M by N-K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parity check matrix H는 코드워드들하고 수직인 벡터들의 그러니까 코드워드들하고 수직인 벡터 즉 H 매트릭스는 이제 그 C라는 subspace에 null space를 이루는 basis 벡터들 로우에다 적은 거죠. 예, 복잡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여기서 그 시스테매틱 인코딩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H는 항상 뭐 어떻게 쓸수 있냐면 H는 P 트랜스포즈의 I의 M-K로 항상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요. 되는지 안 되는지 즉이 이퀘이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G의 H 트랜스포즈는 이 G는 지금 I의 뭐 P 라고 된다고 했었죠. H 트랜스포즈는 뭐가 되냐면 P의 뭐 I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I는 지금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정사각형 행렬이라서 트랜스포즈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P 더하기 P 이렇게 돼가지고 모듈로 2쌈이니까요. 같은 걸두개 더하면 그냥 제로 매트릭스가 돼버리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제로 매트릭스가 잘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샘플 한번 보면요. 이그샘플 11.12면은 그 랩티션 코드에 그러니까 5,1 랩 코드에
compare to check matrix H를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미 G라는 generator matrix가 1111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경계면을 굳이 하나 적는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앞부분이 지금 아이고 여기가 경계면이 아니군요. 경계면이 여기죠. 여기. 예. 왜냐면 이 앞부분에 앞부분 지금 1비트가 인포메이션 비트고 나머지 4비트가 패러티 비트인데 전혀 잘못 그렸네요. 어찌됐건 자 이것이 바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되는 거고 요것이 지금 뭐가 되냐면 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그 랩티션 코드에 패러티 체크 매트릭스는 사실은 여러 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H 매트릭스의 로우들은 원래는 뭐가 되냐면 코드에 그 코드를 널 스페이스로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그 코드 워드들하고 수직인 어떤 벡터들의 베이시스를 구해주면 되는데 뭐 그건 그렇게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쉽게 구하는 방법이 이제 이걸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구해보면 P transpose라고 했으니까 얼마입니까? 여기 P transpose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로우하고 컬럼을 거꾸로 써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요 i의 n-k에 있는 파트는 지금 여기서는 5,1 repetition 코드니까 n-k가 4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4x4 identity matrix는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0,0,0,0,0,1,0,0,0,1,1 예, 이렇게 적어주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바로 5,1 repetition 코드에 예, parity check matrix가 되겠습니다. 그 generator matrix가 유니크하지 않은 것처럼 예, parity check matrix도 어떤 코드에 대해서 유니크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구하라 그러면 이제 하나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11, 13 예제 example 한번 보면요. 4,3 single parity check code에 대한 거죠. 이것의 h를 구해라. 이것의 h를 구하라는 얘긴데요. 일단 먼저 g를 우리가 구했었죠. 예, g 매트릭스가 어떻게 됐었냐면 이미 예,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구한 상태고요. 111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게 지금 3x3 identity matrix죠. 그래서 이게 I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 111이라고 적은 것이 어떤 P라는 parity matrix죠. 그러니까 parity를 만들어내는 parity bit을 만들어내는 matrix입니다. 그래서 이 H 매트릭스 즉 이 코드에 4,3 single parity check 코드에 parity check 매트릭스는 뭐가 되냐면 나 이렇게 크게 그리는 게 아니었는데 네. 어떻게 되냐면은 P transpose를 먼저 적어야 되겠죠. 근데 P transpose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P transpose가 어떻게 됩니까? P transpose가 가로 세로 거꾸로 쓴 거니까요. 1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1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identity matrix가 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건 k/k이기 때문에 지금 3x3 matrix가 온 거예요. 여기는 뭐가 오냐면 i에 n-k가 오는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i에 n-k가 지금 얼마입니까? i에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이죠. 그렇죠? 여기다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4,3의 single parity check 코드하고 그 4,1의 사실 repetition 코드하고는 dual 코드예요. 그래서 하나의 generator matrix가 다른 그 코드에 이제 parity check matrix가 되고 이제 그런 사이인데 뭐 dual 코드에 대해서는 예,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1.7 섹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